출기 한번 사용을 합니다. 네, 조종호 도전자는 또 할아버님에게 바둑을 처음 배웠고, 또 아버지도 바둑을 또 좋아하시고요. 네. 예, 바둑 가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대가 다 바둑을 좋아하시는데. 지금 또 아버님 연세가 아흔이 넘으셨다고 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바둑 TV를 아주 즐겨보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오늘 또 바둑 두는 거 보면은 아버님께서도 되게 좋아하실 거다라고 여쭤봤더니, 아직 아버님께는 얘기를 안 했다고. 형님에게만, 예, 네. 살짝 귀띔을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바둑을 20초. 이제 오늘 좀 이기시면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9분 지금의 남았습니다. 흐름대로라면, 이야기할 수 있을지. 네. 아니요, 그래도 결과가 좀 아쉽더라도 말씀해 주시는 게 네.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지금이라도 지킨 건 잘했습니다. 여기는 안 지키면은 큰일 나요. 네, 형님한테. 최선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100이 또 끊어서 두겠죠. 늘면 수가 나을까요? 네, 여기는, 그렇죠. 이건 뭐 이렇게 단수 쳐도 수가 나고요. 그렇네요. 네, 중앙이 지금 여기 또 네. 끊어지는 게 선수라서 여기서 당연히 수가 나죠. 조정우 도전자가 지금보다 더 젊은 시절에는 하나, 바둑 TV를 정말 둘, 많이 보셨다고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 아내분의 발언권이 더 세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건 사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 예, 뭐 아주 지극히, 예, 저도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요. 가면 갈수록 힘이 좀 약해져요. 네. 예능 프로는 본인 방송도 못 보신다고. 이제 때에 따라 달라요. 이제 기분이 좀그 집에 계신 분이 기분이 좋으시면은 네. 이제 볼 수가 있고, 또는 즐겨보는 드라마가 그때 하질 않는다거나, 예, 네. 운이 좋으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요.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승희 씨도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네. 또 바둑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항상 바둑 TV를 많이 틀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머니는 이 바둑을 정말 하나도 모르시는데 네. 옆에서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냥, 네, 그냥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머니께서 리모컨을 잡으셔서 채널을 돌리십니다. 이제 도저히 이제 네. 많이 참았다. 아, 그럼 또 그렇군요. 사실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는 네. 드라마 많이 안 보셨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아, 흘리세요. 그렇죠. 원래 그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그 눈물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럼 승희 씨는 아버님 영향으로 바둑을 그러면 시작을 배우신, 했죠. 네. 멋있겠네요. 네. 아버님도 승단전을 즐겨 보시나요? 그렇죠. 굉장히 네. 좋아하십니다. 되게 승희 씨에게 방송하는 거 보면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방송하는 것보다요, 이 네. 도전자가 이기고 지는 거에 더 관심이 많으셔서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만약 도전자가 이기면 자기 일처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좀, 승희 씨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예, 도전자가 이긴 모습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오늘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근데, 뭐, 끝내기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좀 다른 얘기를 하는 동안, 끝내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끝내기를 잘 하세요. 우리 조종호 네. 도전자가 뭐 당하지 않고, 이런 거 껴붙이는 것도 좋은 끝내기고요. 자,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차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서 비교를 했을 때는 100이 약 10집 정도 좀 유리한 형세였는데요. 과연 이 차이가 조금은 좁혀졌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집은 70집 정도, 약간 비슷합니다. 네, 거의 아까, 비슷해요. 네. 그렇다면 흑의 집은 조금은 늘어났을까요? 63, 4. 예, 많이 그러니까 늘어났네요? 10집은 하나, 아닌데요. 둘, 한 셋, 6, 7집 정도 차이 나는, 지금 다섯, 현재는 집체가 여섯. 그런데요. 네. 지금 끝내기가 이미 많이 두어져서 이게 요 차이가 제가 보기엔 또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네, 그 자리도 받아야죠. 큰 네. 자리네요. 지금 사실은 흑이 요거로도 끝내기만 보면 여기가 정수였죠. 네. 여기 일단 중앙만 두 집이 차이 나고, 여기가 지금 이 형태는 좀 단수가 선수잖아요. 네. 원래는 이게 흑이 여길 집으면은 백이 이어야 되는 형태예요. 여기도 한 집이 차이가 납니다. 네. 중앙만 세 집이 차이 나고, 여기가 막혀져 있으면 다음에 이게 다 선수잖아요. 이렇게 되는 곳이니까 그렇네요. 이게 보기보다 굉장히 큰 수입니다. 굉장히 큰 예, 이걸 자리였습니다. 역끝내기가 백이 선수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도 굉장히 큰데요. 네, 이것도 지금 하나, 둘, 백집만 다섯 집이 차이 나죠?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또한점 네. 움직이는 게 있어요. 사실 여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래도 여태까지 끝내기를 잘 해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끝내기 다 두어졌고요. 네, 한태육단이 참잘 두네요. 뭐,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젖바둑 많이 둬봤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저는 거의 젖바둑 경험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저도. 그래도 종종 그 주변에 이제 지인들, 아마추어 팬들이나 예전에 또 바둑을 이렇게 한태육단이 어렸을 때 배웠던 분들 중에서 가끔 네. 연락이 오면, 네. 또 연락이 오면 가야죠. 그래도 정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젖바둑을 종종 뒀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참 바둑 실력이 세기 때문에 젖바둑 실력도 10초. 하나, 탁월합니다. 둘, 다섯, 여섯. 그러고 보니까요, 또 한태육단이 곧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GX 할텍스베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승단전을 다녀가면 또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20초. 하나, 둘, 넷, 아, 오늘 좀 다섯, 대국 내용이 조금 여섯, 아쉽네요. 우리 일곱. 허영호 프로도 응원차 왔었는데, 보니까 우리 조정호 도전자가 전투를 잘하는 바둑이에요. 이게 초반에 이게 두는 걸 보니까 전투했을 때 기본적으로 감각 같은 게 좋고 힘이 좋아요, 바둑이. 네. 근데 오늘 그런 거를 거의 보여주지를 못하고, 이거 패 하나에 너무 급격하게 무너지셨는데요. 이게, 야, 참. 20초. 왜 하나, 그렇게 잘 둘, 두시다 갑자기 여기서 그렇게 큰 실수가 다섯. 나왔을까? 좀 의아합니다. 마지막 여기 안 받은 것도 놀라웠지만 이 상황에서 이 패를 해소한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는 정말 이게 나중에 이제 복귀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한태육단이 얘기를 하면은 아마 조정육단도 너무 아쉬울 거예요. 이게 본인이 다시 생각해도 너무 20초. 쉬운 수를 잘못 뒀기 때문에. 근데 사실, 네, 이 패가 뒤로 물러서면 늘어진 패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좀 모양이 복잡하고 해서 단패 정도로 생각을 한게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태육단이 그냥 저 계속 시종일관 저 무서운 표정으로 열심히 뭐 팻감을 쓰니까 이게 뭐 네. 되게 뭐 급한가 보다라고 네. 생각했던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초반에 한태희 프로의 표정 굉장히 다채로웠거든요. 아니, 특히 여기 초반에 여기서는 상당히 당황했었는데, 네. 아, 참. 위기관리 능력이 좋고요. 저희는 바둑리그 언제 20초. 이겨볼까요? 아, 저희가 이겨야 되나요? 다섯. 저희 도전자가? 네, 도전자가 네. 이기는 게 저희가 이기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언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분이. 언젠가 올 그날을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내기를 네, 이제 크게 할 데가 없네요. 앞서 짚어본 대로라면 10집 이내 정도의 차이가 될것 같고요. 네, 뭐한 10집 정도 차이로 보입니다, 지금은. 네. 네.
10집에서 뭐 한두 집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아, 끝내기에서 그러니까 아까는 10집 좀 미만이었는데 여기 이거 당하고 여기 당하고 네. 예, 이걸 다 선수로 당했죠? 조금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네, 오늘 도전자가 이현욱 프로 진땀백에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오늘 진땀 좀 흘리셨나요? 아, 오늘은 조정호 도전자의 바램대로 좀 미세한 바둑? 예, 제가 개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바둑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참, 6점이라는 치수가 굉장히 큰 치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두르질 않습니다. 한테 일단 두는 걸 보면은 여기서 약간 득을 보고 아, 이때 사실 엄청나게 위기였었는데요. 이때 아, 너무 아쉬운 게 이거 막았을 때 진짜 네. 저는 사실 그냥 잡으러 갔어도 백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좀 불안하니까 여기를 먼저 교환했으면 진짜 대책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렇네요. 정말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이 한테이 프로는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죠? 아, 속으로는 뭐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겠지만은 예, 겉으로는 이제 표정 관리를 했겠죠. 네. 한테이 프로의 기풍은 어떤 기풍인가요? 원래 전투형이고 네. 그 좀 독특하게 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전투 바둑을 잘 둡니다. 바둑 리그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아주 재밌는 반독을 많이 두고 이제 또 단면국도 잘 나와요. 한테 일단 승부를 좀 가감하게 보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좀 도깨비 같은 바둑이죠. 그 자신보다 랭킹이나 지명도가 높은 기사들한테도 잘 이기는 반면에 네. 또 하이랭커들한테도 가끔 잡히는 경우가 좀 있고 약간 기복이 바둑이 네. 기복이 좀 있다고 하는데 저희 또 승단전 네, 출연했기 때문에 올해 또 저희가 또 응원을 해야 되잖아요. 홍단에 출연하는 기사들은. 네. 올해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도 없네요. 반패도 없고요. 네, 공배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공배가 또 꽤 많네요, 이 바둑이. 아, 참. 이 바둑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패를 둘러싸고 이 패감, 요 흙이 백이 세 번 연타하면서 바둑은 끝이 났어요. 정말 승부가 순식간에 네. 난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조정호 도전자가 보니까 전투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바둑이 좀 강점이 있는데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서 네. 예, 좀 그렇지 못하는 게 이 바둑이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된다면 훨씬 좋은 내용을 봐서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바둑 두는 게 보니까 후반에 이거 사실 뭐 패소하는 거로 봐서는 사실 그럴 실력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야, 이게 방송대국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도전자로서는 이 긴장감을 이겨내는 게 바둑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바둑은 다 돕고 개가를 하는 모습이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까요? 오늘 한테이 육단의 컨셉이 약간 그 저승사자 같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가요? 네, 오늘 뭐 아주 까만 옷을 입고 와가지고 표정도 계속 저 표정이에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아까 기풍도 도깨비 같은 기풍이라고 네. 했는데. 그 도깨비에 네. 또 저승사자가 나오죠. 오늘 컨셉이 도깨비인가요? 그런가요? 공유 네. 스타일인가요, 저것이? 네, 지금 흑집이 47집이 났고요. 백집은 쉬운 집.
네, 55집인 것 같습니다. 아, 저게 5집이죠? 네. 네, 25집이니까 55집이니까 지금은 8집. 네, 47대 55. 네. 백이 8집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입구 작업을 아, 그렇죠. 역시 그 부분. 네, 오늘 봐도 그러면 그곳에서 네. 승부가 급격하게 났죠. 승부가 여기서 났습니다. 안 돌렸으면 제가 이기기 힘들었을 것 이 전체보다 이게 더 컸는가 봐요. 네, 그때도 그냥 네. 보고 두셨어도 여긴 어차피 팬이니까. 네, 108집 승입니다. 도깨비 한태희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네, 조정호 도전자. 오늘 바둑 정말 아쉽게 아, 됐습니다. 좀 아쉬워요. 예. 마라톤 풀코스 30회 빛나는 그 강인한 체력을 보유하신 분인데, 오늘 네. 뭐 그런 거를 활용할 바둑이 전혀 안 됐고, 아, 도깨비가 끝나니까 조금 웃네요. 네. 네. 냉정 침착한 바둑을 보여준 한태희 선수였습니다. 조정우 도전자, 오늘 정말 이 패가 나면서 급격하게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승단전에서 많이 봐왔던 이그 아마추어분 요 정도 기력대에 가신 분들의 고질적인 좀 병이 오늘도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귀에 삼삼 같은 데 침입했을 때 응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요, 약간은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서 뭐 부담이요. 내가 잡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수익기에 대한 자신이 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네. 일이고, 또 패가 벌어졌을 때이 패는 이 패가 벌어졌을 때 계산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실전 같은 경우에는 패라고 볼 수도 없는 곳이었는데, 그냥 양보를 했으면 되는 건데, 그 패를 너무 크게 판단을 한 나머지 패는 이겼지만 바둑은 지는 결과가 예, 됐죠. 그렇지는 그런 전형적인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한태희 선수가 이렇게 침착한 선수였나요? 저희 승단전 나오면 우리 기사들이 좀 많이 좀 달라져요. 특히 이제 이겼을 바둑이 좀 유리해지면은 아주 냉정하게 변하거든요. 네. 가장 그런 좀 얄밉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네. 변신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도전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좀 프로를 좀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흥분시킬 수 있는 변화요. 그러니까 이 프로가 막 어떻게 무리를 해가지고 막 계속 뭐 어려운 뭐그 뭐랄까 무리수를 두고 막 이런 네. 수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처럼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면 예, 찬스가 오질 않습니다. 네, 오늘의 또 멋진 바둑을 보여준 두 대국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태희 선수 비로소 웃네요. 네. 저희가 오늘 의상 컨셉도 그렇고 약간 저승사자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찾아냈어요. 오늘 컨셉, 이 공유, 도깨비의 공유가 아닌가. 네. 혹시 의도한 게 있나요? 오늘 좀그 도깨비 스타일 맞나요? 그냥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입고 왔고요. 네, 네. 아무래도 오늘은 대회는 아니다 보니까 네, 정장이 아닌 것 중에서 그냥 제일 깔끔하게 입으려고 했습니다. 네. 목소리도 좋네요. 네. 패션 감각까지 갖춘 한태희 선수였고요. 네, 조정우 도전자. 오늘 대국이 끝났습니다. 대국을 마친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즐겁게 재밌게 뒀고요. 역시 프로의 벽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이 우상기 쪽이었죠. 백이 굉장히 버텼거든요. 이 대마 좀 잡으러 갔으면 어땠을까요? 한태희 프로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그렇게 버틸 수가 있는 자리였나요? 그거 죽는 거 아닙니까? 흙이 제대로 뒀으면? 네, 아마 잡으러 오셨어도 제가 죽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전에 바둑을 워낙 탄탄하게 두셔서 네,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제대로 두실 줄 모르고 아, 네. 네, 근데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가지고 일단 두고 있었는데 그 형세가 많이 좋다고 보고 그냥 네. 살려주신 것 같아요. 오늘 기력 측정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오늘 도전자분의 장점과 단점 좀 파악이 되셨나요? 네, 모양이 일단 너무 좋으셔서요. 평소에 혹시 그런 얘기 좀 들으시는지? 아니 뭐 그런 이야기를 뭐 특별히 듣고 그렇지는 않는데 그냥 네. 좀 자연스럽게 두기를 희망을 했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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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그 시간이 좀 없어져서 네, 초에 몰렸을 때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바둑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특별히 뭐 어떤 게 단점이다라고 좀 네. 콕 집어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만큼 또 조정우 도전자가 훌륭한 바둑 내용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바둑이 끝나셨는데 좀 뭐 소감이랄까 오늘 대국했던 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부산에서 네. 오전 근무를 12시까지 하고 부랴부랴 12시 반 차를 타고 와서 하고 지금 또 오늘 내려가는데 약간 피곤할 것 같지만 오늘 바둑 한 수 한 수 둔 거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뭐 피곤함 없이 부산역에 안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추억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나 가족들 제가 항상 사랑하고요. 네. 제가 바둑을 또 두면서도 가족과 항상 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즐거운 마음으로 바둑도 두고 가정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모두 사랑합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하고요. 두 분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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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4번의 승단전 도전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승 1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만족스럽지는 못한 결과인데요. 네, 이제는 그 저희가 너무 그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요. 아, 사실 이런 프로 계속 이 얘기 하시는데 아, 전 연연이 됩니다. 아니요, 연연하지 마시고 네. 좀 마음을 비우고 네. 있으면 또 좋은 결과 또 나올 수 있고요. 뭐 꼭 도전에 성공해야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또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 제가 또 갑자기 훈훈하게 정리를 하는데 아무튼 뭐 아직 남은 대결이 좀 남아 있거든요. 네, 후반기에 좀 우리 도전자분들이 또 좋은 바둑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응원하는 마음에서 계속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전혀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언제든 승단전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승단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승단전 드림 매치!